정치하려고 걷어차고 나온 분한테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저는 도저히 양심상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씨라고. 윤석열 씨 맞죠, 뭐. 윤 씨. 어떤 분은 또 윤석열 뒤에 욕을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그분은 제도를 이제 무력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 책입니다. 이게 와 승부사 문재인인데요.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리더로서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 어떤 거에 헤쳐나가야 되냐 이게 정말 이 책이 9월 9일 날 시판된다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을 모신 거는요 책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모신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입력화를 하신 건데 이게 퇴임하시고 5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파란이 일어날 수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도.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대변인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이 비공개 발언 경선 중이지만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좀 어떤 그 예, 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예, 경선과는 좀 사실은 무관하게 네. 이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사실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난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사실은 원팀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 제가 이제 근무할 때까지 14개월을 잘 헤쳐오고 버텨왔는데 그 원팀을 소개한 겁니다. 오. 사실은 그 세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은경 청장님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제 거기 자세히 이제 썼고요. 세 분은 이 코로나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세균 총리님은 중대본부장이셨습니다. 그렇죠. 중대본, 그러니까 중대본 없는 방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생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낙연 전 대표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국난 극복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당정청이 해야 예를 들어 추경을 작년에만 네 차례 유례 없는 네. 일인데 네 차례 했는데 이게 다 당이랑 다 조율하고 네. 그다음에 그 추경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부터 그 자영업자 들을 위한 이제 대책이라든지 다 들어간 건데 이게 다 당이랑 다 조율한 대책들이니 당연히 거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신천지 사태를 극복하고 난 뒤에는 수도권 방역이 가장 관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천지 사태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수도권 방역 대책 회의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우리 정부랑 같이 이제 그 같이 정부와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손을 잡고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님과 총리가 이제 합심해서 이제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또 당정청이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세 분이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세 분에게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정세균 전 총리님은 책임 총리 역할을 잘 하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부분 그다음에 그 이낙연 대표 시절에 당정청 관계가 최상이었다라고 평가하신 부분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지사식의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는 스타일이 국민에게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하신 내용 등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뭔가 리더가 있다라는 돌파력이 있다. 예, 빨리빨리 이재명 지사식의 저런 식의 이제 어떤 그 빨리빨리 이제 액션을 취하는 돌파력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에 대한 메시지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 제 맨 첫날 출근 첫날부터 대통령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빨리빨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도 책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좀 저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케미가 맞다라고 느껴서 뭐 그런 부분들 책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겁니다. 경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님도 이 책 나온 줄 아세요 혹시? 나온 건 이제 언론 보다가 많이 나왔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책 쓸 때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사전에 뭐 조율하고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최고의 묘수는 어쩌면 믿음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년 전 여름, 묘수로 판세가 바뀐 바둑배우기 한 장면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핵심 소재들은 대부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기였죠. 아베 총리가 또다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복리를 부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더욱 위협적인 수를 놓았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경제 위기감과 한일 감정이 동시에 끓어오르 국면. 4월이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한 수.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대결만은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처음은 침묵. 그 다음 이어진 이야기는 바로 이 바둑에 대한 이야기였죠. 서열을 걸어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자립은 영영 없을 거라는 대통령의 순수.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독립선언.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정면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2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을 모은 끝에 수출대한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의 체력은 최고의 묘수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 돌을 받았습니다. 알파고의 메시지 항복 선언입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의 승부수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